오늘도 펜도르 대륙으로 돌아오신 모험자 여러분들이여 환영합니다. 어서 이 안으로 드시죠. 우리 역성혁명의 주체 농노 칼라디아 대륙에서 펜도르 대륙으로 강제 소환된 평행우주에서 있지도 않은 이제 가족을 찾아 헤맬 명분도 없고 그저 매트나임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엘르다마을의 청년회장 농노. 지난 시간에 학살자 울프보드의 군대와 마주를 했는데요, 혹시 울프보드가 병력을 어디서 털리고 있지 않을까, 우리 몰래 퀄리시즘을 다른 영주한테 주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부랴부랴 달려온 결과 다행히 아무한테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 역시 우리만을 위한 영주야. 영웅이야. 자, 잠시만요. 좀 마시던 게 있어갖고요. 자, 아, 요즘 날씨가 힘들게 합니다, 사람을. 우리 울프보드처럼 웃통 까고 서론에서 한번 다녀와 봅시다. 울프보드를 이제 잘 유인해서 오늘은 최대한 어떻게 한번, 아, 신비상군도 저기 있다. 울프보드를 먹어보기 위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와리가리를 잘 타야 되는데 지금 이 37명짜리가 우리를 먼저 습격을 하려는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제압해주고, 네 여자가 동곡하는 소리를 듣기 전에 너희 사람들을 짓밟아주마. 고운발톱 광전사. 몸 풉시다. 모두 말해서 내리고, 매트나임 스타일이니까 앞에 쓰고. 어우, 쟤는 강습 들어오는데 빠르게 오는데. 사격 발포하라. 먼저 오는 놈부터 먼저 잡아주지. 먼저 오는 놈부터 먼저 잡아주지. 먼저 오는 놈들 먼저 잡아주지. 훅 뒤에서. 오케이, 뭐 제가 이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워낙 잘 싸워갖고. 야, 야, 호호. 오케이, 다 왔고. 위치가 다 되는데, 위치가 다 되는데. 으야, 삼켜버립시다 이제. 가자, 가자. 야하, 아, 가볍게 승리. 좋아요. 궁수의 신 우럴 벳엘의 선언. 이거만큼 필요 없는 무기가 있던가. 우리 농노 에디션에, 매트나임 에디션에는 굳이 활자비를 쓰지 않기 때문에요. 궁술에 매우 특화돼, 아무리 특화돼도 웬만하면 제가 석궁으로 쓰는데 레살다이란 경우는 장비를 지금 못 건드리니까 예외로 하고 매트나임 스타일로 갑니다. 얍삽한 활자비 같은 이들. 활자비는 제외, 배제. 자, 학살자 울프보드 신비상 군대가 지금 꽤 많아요. 레이븐스턴이 여태까지 일을 안 해갖고 지금 신비상 군대 둘에 추가로 울프보드의 군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을 좀 찢어놔야 될 것 같아요. 둘이 다 이렇게 달려들면은 아무리 레이븐스턴 정규군이라도 버거울 것 같은데. 그리고 얘네들을 어디로 유인한다? 레이븐스턴의 정규군들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레이븐스턴이 지금 살레온이랑 전쟁 중이긴 하거든요.
아, 저 신비산, 저 700남짓 이 녀석을 먼저 떼어놓고 울프보드만 끌고 가야 되는데. 자, 그 와중에 우리 제국의 군대가 전쟁에서 살짝 밀리고 있다는 뉴스가 들어옵니다. 잠시 밀리든가 말든가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합시다. 빨리 지금 퀄리스잼 하나 먹고 성장을 해야 돼요. 아직도 농노 때 스탯이야. 잘 돌아오셨습니다, 모험자요. 자, 여기 우리 모험자 주점에 앉아서 따뜻한 음료를 들기나. 반갑습니다. 구독자가 점점 느는군요. 감사드립니다. 채널 관리하는 게 마치 뭔가를 되게 애지중지 식물 같은 거 키우는 것처럼, 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보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아, 저 울프보드를 이끌고 와야 되는데 또 피해 계곡 부족 습격자들 여기서 또 방해를. 녀석부터도 참교육 줘야지. Everyone. 들어와. 자, 레탈디란 항상 저 앞에서 나대는데 제가 말 타고 있어서 그래요. 말에서 내리게 하고 싶어도. 오케이. 저 친구 장비는 지금 못 건드리기 때문에 말에서 못 내리고, 옆으로 지금 치고 들어온 애들 아무것도 못하죠? 오케이, 좋았어. 야. 훅. 오케이. 계속 밀고 가자. 넌 뭔데? 응? 야. 이것이 보병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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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 이 정도쯤이야. 아, 또 잡템들 먹고. 더 이상 받을 자리도 없다. 학살자 울프보드의 군대 빨리 쫓아 끌고 와야 돼. 이 친구를 아예 저기 중원으로 끌고 옵시다. 얘가 살레온한테 걸리든 레이븐스턴한테 걸리든 혹은 다른 제3의 군대한테 걸리든. 어우, 방금 먹힐 뻔했어요. 큰일 날 뻔. 조심조심 끌고 옵시다. 너무 숨어있어 이 녀석이. 지금 농민들만 괴롭히고 있어. 잘 클릭을 해서 조심조심 따라오도록. 조심조심. 와리가리를 칩니다. 알짱알짱을 계속 돼야 돼. 저기 일단은 군주 가이볼드, 중간민자 가이볼드의 군대가 있는데, 군주 구스토프도 옆에 있고, 얘네 좀 많아야 돼. 요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요거 가지고는 도망가고. 아즈가드 마을은 백작 오도아킬에게 약탈. 레이븐스턴의 장수 아무한테나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 우리 항상 주인공을 흠모하는 군주 마음은 이번에는 매정한으로 떴네요. 요게 이제 몇몇 영주들을 제외하고는 주사위 굴림입니다. 성격도 그래갖고 매번 바뀌어요. 저번에는 매정한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 나는 엘르더 마을의 청년회장 노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일단 새로운 사건 소식 듣고, 울프보드에 대한 소문 바로 뒤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쪽 애들의 총사령관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 정보는 안 뜨나? 타국의 총사령관은 그게 안 뜨나? 아니면 임명이 안 돼 있나? 레이븐스턴 왕국에 대한 정보. 총사령관은 백작 클로비스입니다. 백작 클로비스. 현재 백작 클로비스는 다곤성에 있을 것이오.
다곤성 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어왔습니다. 모험자요. 다곤성에서 뭐하고 있을까? 저쪽까지 한번 끌고 가봐야 돼요. 일단 이렇게 군주 마문의 부대를 우리가 희생양으로 삼아서 교전을 벌이게 하고, 그 사이에 레인 금방 갔다 오면은 우리 마문 도망갔네. 마문이 도망갔어. 유인해야 돼. 마문 다 먹힐 때까지 그냥 있었으면 좋았는데. 자기들의 부활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군. 조심조심. 자, 이렇게 시야 안으로 들여온 다음에 레인에도 한번 방문하고요. 중형쇠네 우수한 전쟁검 균형 잡힌 쇠네 888888. 그 다음에 방어구 살 거 없는지. 아, 베트남산 저기 그 강철 미튼 걸 사야 되네. 곤발톱 투구 상점에서 팔긴 파는구나. 이 곰뚜껑이 저는 저기 루팅으로만 봤었는데 상점에서도 뜨긴 뜨네요. 레이번 스트론으로 옮겼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제국의 영주입니다. 엘러다 마을의 영주.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바로 울프보드 때문입니다. 레인의 마문 지금 꼭 틀어 박혀서 안 나올 것 같고, 또 갑시다. 쇠봉이 세봉이 생각나는 레이번스턴. 세봉이는 평행세계에서 잘 있을 겁니다. 그 스팀에서 아예 미국 보내버렸어요. 강제로 업데이트 해갖고. 놀도령주 이실란디르가 스폰이 되었고요. 세봉이 때가 차라리 놀도령주랑 싸우기 좋았는데 기병이 있어갖고. 지금은 이 보병 전술로만 가기 때문에 놀도르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아주 막막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자, 빨리 또 유인. 이쪽이 레이번스턴 쪽이 확실히 지금 영주들이 안 다니잖아요. 분명히 살레온이랑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 있는 것 같은데. 무리를 빨리 만나야 돼요. 여기 한 명 영주 있다. 저기 한 명 지나간다. 저 친구 그냥 먹히게 할까? 자, 조심조심. 울프보드가 되게 잘 도망갑니다. 여기 백작 드라코 나으리. 백작 드라코 나으리한테 한번 말을 걸고 나왔다가 다시 백작 드라코한테 말을 걸고 나왔다가 울프보드 빨리 와. 빨리. 그렇지. 자, 요 백작 드라코의 부대를 한번 울프보드한테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알랑 알랑대다가 오케이, 백작 드라코의 부대 말 걸고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농노요. 지금 얘네들 바짝바짝 말라요. 뒤에 울프보드가 오기 때문에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울프보드 또 방향 틀었어. 울프보드가 시야가 굉장히 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코라도 먹어야 돼. 드라코. 버건두스를 찌려구나. 드라코를 찍어야 돼. 오케이. 드라코 찍고, 자, 울프보드 다시 오나요? 드라코 찍어야 돼. 드라코 찍어버리고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너무 갔다. 어렵다. 울프보드는 엘러더 마을의 청년 회장 농. 사령부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뭐게? 뭐게? 뭔가 읽어보게나. 사령부입니다. 신비산의 군사를 이용하여
놀도를 물리치십시오. 아, 아, 사령부에서 또 사령부가 또 사령부의 뜻이 정 그렇다면 오케이. 울프보드한테 일단은 버건두스의 부대 먹혔고 한방 먹이고 이 상태에서 저쪽에 좀 시간이 아 저 또 도망갔네. 아 버건두스 보통 한번 먹으면 좀 오래 먹고 있어야 되는데 잘도 도망가는군요. 레이먼스턴 동네 들러서 살 거 없나 보고. 아 요거 이 아 그 아주리 세트가 많다. 이 파란색 요게 아까부터 자주 뜨네. 역시 레이먼스턴인가. 놀도르 군세를 놀도르 군세를 물리쳤을 시 보상으로 귀하께서는 매트나임의 부장 칭호를 얻을 것입니다. 아 놀도르 영주국 군대를 물리치긴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사실 아 우리가 여기 있었을 때 바로 영장을 받았으면은 일로 바로 갔는데 지금 여기까지 힘들게 왔기 때문에 일로 돌아서 가보도록 하죠. 가다가 또 다른 애들한테 걸리면은 그거 먹으면 되니까. 자 조심조심 순찰 때 이런 애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애들이 소수병력으로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를 3킬로 옵니다. 군단장 세르온 패배. 자 저기 지금 백작 드라코 알짱알짱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다리를 못 건너고 있어. 자 우리 빨리 어그로 어그로 빨리 어 조심조심. 됐다 요건 됐다 요건 됐다. 요건 어그로 됐다. 현기하라. 자 적들이 또 오는데 어 얘네는 약간 조금 울프보드의 친위대격인 애들도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병력이 좀 세 보이는데 후 아무리 세 보여도 후 후 후 후 후 오케이. 아 좋았어. 돌격. 아 의장대만 4킬. 야 영양가 있었습니다. 울프보드의 의장대가 나왔었어. 아 의장대를 잡았는데도 루팅이 이거밖에 안되나? 너무했다. 의장대 갑바라도 하나 주지. 자 구출 아 우리 농부 한명 데려가고 살아남은 부하들 레벨업 뽀뽀 시켜줍니다. 자 울프보드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쭉쭉쭉쭉 알랑알랑 거리고 있다 내가. 알랑알랑 그리고 본토로 가져가자. 본토로 따라와. 옥상으로 따라와. 어 또 도망가. 아 자꾸 이 그 약간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매우 높은 그의 군대 한눈 팔면 자꾸 도망가요. 잘 어그로를 끌어야 돼. 이렇게 와리관리 잘해야 돼. 우리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좀 움직일 때가 어그로 끌릴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이제 어그로를 계속 끕시다. 아 우리 딱 맛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무슨 488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88명 울프보드 너가 그냥 한입에 쏙 먹을 수 있는 상태인데 너무 빠르지도 않고 요거를 낚시를 요거를 레벨업 뽀뽀요? 레벨업 뽀뽀 부하들한테 레벨업 뽀뽀 한 번씩. 왠지 레벨업을 해야 할 애들이 제대 신청을 막 하고 백작 드라코는 튀라고 하고요. 더 끌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중원에는 패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은 이 학살자 울프보드를 상대할 만한 병력이 있을 겁니다. 다곤성으로 가야 되나 진짜? 어디가 어디가 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최대한 끌고 가서 우리 어벤두르는 안 되는구나. 어벤두르랑은 지금 교전 상태라서 들릴 수가 없고요. 살레온 군대랑 얘네랑 싸워도 지금 우리랑 살레온 군대랑 전쟁 중이긴 하지만 살레온 군대에 합류할 수 있지 않나? 최대한 울프보드한테 엄청 안 익숙한 녹초 지역으로 끌고 왔습니다. 홈그라운드로 끌고 와야 돼. 다시 간다. 일로 와. 그렇지, 그렇지. 열과성을 다해서. 아, 이게 뭐라고. 멧돼지 기사단이 그들의 규율인 발리두스 카르타를 어겼습니다. 이후로 울리광의 명에 따라 그들은 무법자 무리가 되었군요. 발리두스 카르타가 뭘까요? 라틴어로 이렇게 뭔가 라틴어스럽게 해놓으면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게 있나 보지 뭐. 카르타 뭐 이런 게 옛날에 마그나 카르타라는 그 국산 게임 있었는데 그거 이제 제목이 무슨 뜻이냐 그걸로 항상 저기 많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게임 잡지 보던 시절이었는데요. 게임 잡지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막 설명도 해주고. 지금 저 게임 정보 얻기에는 요즘이 더 손쉽긴 해요. 확실히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고수분들이 많아갖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왜 할아비가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게임 잡지를 매달 나오면 그걸 사서 봤거든요. 좀 신작 정보 공략 이런 거는 잡지를 통해 보던 시절이었는데. 가끔씩 그립긴 합니다. 뭔가 그때는 이제 잡지라도 읽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뭐 종이를 펴볼 일이 없으니. 자 울프보드. 아 저기 구스토프 먹으면 되는데. 아 바로 안 먹네. 까비 좋아. 이제 드디어 살레온의 군대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오 레이번스턴이 안개수령성을 먹었구나. 오 분전하는데. 자 우리 총사령관은 이제 총독 리비우스한테 새로 넘어갔고요. 우리는 언젠가 총사령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요 큰 거 하나 잡읍시다. 알데마르의 부대와 백작 이바노스의 부대 등등등 그 묵직해 보이는 레이번스턴의 본대가 드디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힘들게 울프보드 군대 끌고 온 게 빛을 보나요? 다들 갑자기 빤스런하고 왕 그레고리 4세만 강한 남자 직진하는데 다시 빤스런 다같이 빤스런. 요거 한번 잘 이용하면은 자 레이번스턴 다들 파리 흩어지듯이 날파리 흩어지듯이 다 흩어졌어요. 아 얘네들 너네 다 합치면은 먹을 수 있어. 힘내. 특히 왕의 부대를 한번 노려야 돼. 왕의 부대라면은 울프보드를 먹진 못하더라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왕을 멈춰 세워야겠다. 말 걸어서 강제 이렇게 또 나으리 하면서 말 걸고 죽여주시옵소서 외람되어만 말 걸고 괜히 소식 하나 물어보고 케이유다에 대한 소문 듣고 잠깐 쉬고 다시 말 걸고 끝내고 잠깐 쉬고 너무 오래 쉬면은 또 움직여요. 아주 잠깐만 쉴 때 요때 이제 캐릭터 저기 NPC 영주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하이요 안녕하십니까. 잘 돌아오셨습니다 모험자요. 울프보드를 낚자. 왕 그레고리 4세를 낚자. 갓네고리 4세.
자기 누나가 여왕이 되는 게 싫어서 여왕 교육 받으러 간 사이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한 갓네고리 4세. 아 좋아요. 전투 들어갔고 그레고리 4세와 울프보드의 군대가 전투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변 영주들이 아까 가버렸네. 왕이 지금 울프보드랑 싸우고 있는데 가신들이 다 가버렸어요. 요거 옆에서 우리가 지켜봅니다. 왜냐면은 전투가 갑자기 또 끝날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 그냥 도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 그리고리 4세의 병력이 녹는 거를 눈앞에서 꼭 지켜봅니다. 살살 농단도가 아마 동급으로 줄진 않고 왕 쪽이 더 빨리 줄 텐데요. 그 사이에 알리사 레벨업 좋았어. 알리사 빨리 커야 돼. 알리사 지금 스탯이 스킬도 너무 부족하고요. 힘 17까지 컸구나. 더 커야 돼. 알리사는 더 강해질 수 있어. 조심조심 적당히 시간 빨리 보냈다 말았다 하면서 그 사이에 드샤르 공국이 레이번스턴 왕국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갓네고리 4세가 터지고 있는 사이에 역시 자 800대까지 일단은 병력을 그래도 깎아 내렸고요. 울프보드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약하게 한 다음에 결정타를 먹입시다. 지금 백작 오토의 부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최대한 돌아보지 말자. 뭐 못 봤다 우리는 이러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마음의 소리. 지금 플레이하시는 펜더로와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동영상으로 봤는데 왕게임 모드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거 버전이 몇 버전으로 플레이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아 기억이 안 나는데 3.6이었나 그럴 거예요 아마. 3.6인가 그럴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기 저는 이제 모드를 저도 옛날엔 다운받았는데 요즘엔 이제 따로 다운을 안 받고요. 정식으로 스팀 워크샵을 통해서 구독받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합니다. 모든 모드가. 그래서 왕게임은 아마 3.6이 아니었을까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주 하는 모드가 아니었어 갖고.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그레고리 4세는 녹았고 울프보드의 군대가 살짝 조금 녹았는데 그래도 880. 아직 이 정도면 쎄. 이거 갖고는 안 돼. 그의 군대를 저기 놀도르랑 붙이든 이단 신문관 라스무스랑 붙이든 좀 해봐야겠어요. 가자. 잘하고 있어. 계속 밀고 가야 돼. 아 음식이 좀 부족하구나. 저 여우굴 마을에 들러갔고 곡물을 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우굴 마을에 들러갔고 와리가리를 또 막 치면서 여우굴 마을에 가서 빵떼기와 곡물. 그 다음에는 건조된 식품이 없어요. 닭이나 쇠고기는 상하기 때문에 오래 있으면은 요건 아주 급할 때만 먹는 거고. 적은 나의 아군. 심지어 레이번스턴이랑 저랑은 지금 적관계도 아닌데. 우리 갓네고리 아낌없이 주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북방의 친구들은 울프보드가 되었던 갓네고리가 되었던 아낌없이. 자 말레온으로 어쩌다 보니까 다시 돌아왔고요. 좋았어. 이제 끌고 와서 이 사이에 뭔가 또 새로운 큰 부대를 안 만난다 그러면 바로 이제 라리아 숲까지 가는 겁니다. 사령부에서 온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션 수행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놀도르 군대랑 울프보드를 붙여갖고 누족 매족 상점에는 아 선술집엔 아무도 없고 장대도끼 포람다운 포람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고. 어? 무거운 긴 가시몽둥이 요것도 은근 좋아요. 요게 스윙 데미지가 블런트 데미지로 들어가갖고 이것도 약간 포로 제조기의 기운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 더 좋은 무기 오면 바로 갈아타야 되니까. 데리고 키워서 살찌는 게 아니라 데리고 키워서 야금야금 말려 죽여. 악마야. 아쿠마. 우리 울프보드는 곧 나의 용병단.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라리아 숲으로 떠난다. 이쪽 다리를 건너야 되겠죠? 갑시다. 라리아 숲으로. 결국은 여기까지 멱살 잡고 끌고 왔다. 옷상으로 올라와. 그리고 옷산으로 끌고 왔어요. 노상강도 야영지. 지금 저런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오, 도망간다, 도망간다. 빨려, 빨려, 빨려. 그렇지. 좋아. 심지어 아까 그레고리의 병력 중에 대부분은 부상병으로 포로로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끝나고 먹을 수도 있어. 우리 제국의 본대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제국 본대가 먹어도 좋은데 이 포로 360여 명의 포로를 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제국이 자꾸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어디서 뜨네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저한테 소집령을 안 내려갖고 제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 여기까지 끌고 왔다. 아, 오래 걸렸다. 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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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자, 헤링고스성 부근 큰 규모의 적부대. 아, 제국이 여기를 먹긴 먹었구나. 아, 이쯤 어디서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구나. 살레온이 제 생각에는 지금 계속 죽을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살레온 영토 줄어든 거 보세요. 어, 중원에 대부분의 땅을 다 뺏겼어. 어, 이번에는 명백히 4강 1약. 지금 현재까지 구도는 그렇습니다. 살레온이 무지하게 털렸는데 과연 살레온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이걸 내가 살레온에 가담해서 구해줘야 되나? 살레온 너무 약한데 지금? 전쟁이란 전쟁은 다 하고 땅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밖에 없어요, 땅이. 오, 이거 지금 게임 시작한 지 사실 그렇게 많이 된 것도 아닌데 벌써 리타이어가? 레이번스턴이랑 전쟁 중? 바커스와 전쟁 중. 위아래로 지금 치이고 있구만. 그나마 드샤르가 레이번스턴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게 약간 힘의 밸런스를 맞춰주길 바랍니다. 너무 초반부터 이렇게 한 나라가 다굴당해서 사라지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적어도 우리의 왕국이 새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좋아, 계속 몰고 오고요. 학살자 울프보드의 부대 라리아 숲까지 데리고 왔고. 일단 화난 농부들은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옆에 지나가네. 나도 화난 농부 출신이긴 한데. 자, 라리아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드디어 라리아 숲 라리아 숲이 우리 정찰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죽은 전방의 라리아 숲이. 그렇구만. 몸값 거래인한테 소문 듣고 여행자한테도 소문 듣고. 소문은 기회가 될 때마다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좋은 포람 하나 나왔는가? 아, 포람 무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우리가 원하는 포람 무기가 안 나왔습니다. 메트나임 강 건틀렛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령부에서 떨어진 미션 울프보드 놀도르의 군대를 이용해서 울프보드의 부대를 척결하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미션 도전! 자,
열심히 애지중지 키워왔고 물도 주고 밥도 주고 햇빛도 세게 해주고 잘 길러서 라리아 숲에 심어보겠습니다. 엘레다 마을 우리 마침 근처에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찾네. 여기가 우리 노옥노가 관장하는 마을이에요. 그 라리아 숲 인근에서 성으로 치면 흰사슴성의 보화에 있는 그런 작은 임업을 하는 마을입니다. 그 농경을 할 만한 땅이 많지는 않고 저희 그냥 조금 가축 좀 많이 키우고 나무 같은 거 해다가 영주의 군대 무기 만드는데 갖다 바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촌장을 만난다. 아, my lord. Well met indeed. 소문은 왜 듣는 거예요? 읽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아, 소문을 최대한 많이 들어야 중립 영웅들이 스폰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중립 영웅들이 많이 스폰되면은 우리가 쿠알리스 잼을 먹을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쿠알리스 잼을 최대한 빨리 먹어보기 위해서 소문을 읽지도 않으면서 막 듣는 겁니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저 소문은 저도 옛날에 게임 처음 하고 이럴 땐 열심히 읽었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쥐떼입니다, 나으리. 쥐들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들은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냄비 속에도 침대 밑에도 어우 쥐떼가 냄비 속에 있어. 어우 침대 밑에 있어. 어우 자는데 옷 막 다 입고 자야겠네. 냄비 속에 쥐 있어. 아침에 얼마나 기겁할까 이거. 그들은 사방에서 우리의 식량 저장고를 털어먹고 점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전염병이라는 또 다른 재앙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이거 쥐를 잡자. 상금을 걸까? 한 마리당 1디나르? 아니면 독이든 먹이를 이용해서 잡고 죽은 걸 다 태워버릴까? 아니면 벤도르 최고의 쥐잡이 함린을 부를까요? 500디나르로고요. 전문가 우리 세스코. 그리고 내가 쥐잡이로 보이나? 이거 바보 아니야. 이 정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마을 존장 자격이 있는 거지. 하면서 괜히 이제 사람 갈구는. 우리는 가오가 없지 돈이 없나. 이 500디나르를 줄 터이니 쥐잡이 펜도르에서 최고의 쥐잡이로 알려져 있는 전문가 함린을 부르시오. 아 좋아요. 쥐잡이꾼과 마을 사람들은 덫을 이용하여 많은 쥐들을 잡았습니다. 명성도 얻고 말과의 관계도 올라갔어요. 좋았어. 남은 곡물과 치즈는 내가 사가겠네. 요거 사가고 저 울프보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이 울프보드에 359명의 포로가 놀도르한테 흡수가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놀도르를 먹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데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엘로다 마을이 공작 브레누스한테 습격을 받고 있어요. 아니 이 자식. 바로 지금 내가 코앞에 있는데 우리 마을을 이 브레누스 이거 브레누스 안 되겠어.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아 이거 이 울프보드 갖고 안 되나? 우리 구국의 영웅이었던 쇠봉이 때 그때 울프보드 이제 마을의 영웅으로. 매트나임은 대건병. 아 요거 126 끝밖에 안되는 병력으로 요거 진짜 치사하게 또 주인공 마을만 텁니다. 다른 마을 털지도 않고 겁나 치사해. 아 근데 이 브레누스가 울프보다 조금 빨라갖고요 울프보다가 먹지를 못할거예요. 다행히 총독 리뷰스와 그 휘하 군대가 오긴 하는군요. 황제 마리우스 부대 우리 제국의 본대다. 제국의 본대다. 그러면은 우리 제국이 잘하면 울프보드를 홀랑 먹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빤스런을 하는데 머릿수를 세워봅시다. 왕이 300이고 한 450쯤 그 다음에 한 550쯤 650, 750 우리 담음 750 울프보드는 874. 아직 맞네. 아직 우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요거를 그래도 한 대 때립시다.
우선 내 놈 내 속에 칼을 쑤셔놓고 그 다음 네 적추를 뽑아주마. 신비사네 마동석 형님, 학살자 울프보드여. 신비산 보조미, 내 놈이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놈 등에 화살이 얼마 없는 것도 모르는 것이다. 일단 죽방을 한번 후려칩시다. 우리가 뭐 이번 전투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번 전투로 그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요번에 쓸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신비산 부족들과 한번 싸워볼, 아니 놀드루와 가세를 해서 한번 붙어볼 여지가 있죠. 우리 제국의 군대라면은 머릿수가 100명 넘게 부족해도 엎을 수도 있어요. 통솔만 잘한다면. 가봅시다. 가자! 황제를 위하여! 우리 지금 황제의 군대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황제의 군대라면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닥돌하는 거 무엇? 아, 지금 우리 황제의 군대 이렇게 닥돌하는 거 무엇? 아,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포진을 하고 저 야만적인 신비산 부족을 하나하나 척척척척 해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어택당. 아, 이러면은 저기 머릿수 똑같이 비워지고. 아, 이러면은 안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형도 엄청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딱 지켜야 되는데. 아, 황제요 제발. 아오 황제요. 마블 중에 유독 모드만 그래픽이 심하게 깨져서 나오는데 모드 다시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왕자의 게임 모드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거는요. 저기 포럼이나 아니면 그 아예 제작진 포럼 같은데 가셔서요 검색해보시면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한 걸 겪으신 사례가 있을 겁니다. 우리 멀리서 일단은 석궁비를 내리고. 아, 나 혼자 이렇게 막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저 좋은 언덕을 놔두고 황제는 어택당입니다. 아, 이거 내가 호흡을 안 맞춰줄 수도 없고. 야, 오케이 오케이 잡고 후 오케이 레벨업 뽀뽀. 신비산 주술자도 잡아주시고요. 석궁비도 내리고 지금 울프보드에 친위대가 있거든요. 친위대 쟤네들 저 두꺼운 말 타고 얘네를 먼저 커트해야 됩니다. 아, 좋았어. 죽창으로 찔러줍시다. 얘네만 초반에 좀 갈면은 할만해요. 얘네만 갈아주면. 자투 군대도 있어. 자, 이쯤에서 병력을 배치해야겠다. 우리 병력을 포진을 시킵시다. 신비산 부족은 저 돌격대, 버서커 스타일의 돌격대만 좀 세지 사실 궁병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잘만 도와준다면 쉽게. 잠깐 조심 이런거 조심. 나한테 온다. 튀어. 자, 낄낄빠빠 해야됩니다. 자, 우리 부대 애들 갈리는데. 자, 빠져 얘들아, 빠져 우리 빠져야돼. 우리가 갈리면 안돼. 지금 우리가 최전선이야. 아, 우리 무능한 황제 때문에 지금 어쩌다 우리가 최전선에 와버려갖고. 빠져 한 템포 죽이고요. 공병대 일로 빠지고 보병대 기병대 일로 오고. 울프보드가 노출관 세봉이 때 오신가 그러합니다. 저기 한 명 있고. 나이스 제국의 기사. 자, 지금 우리 보병 라인이 밀렸거든요. 저 친구 지금 나한테 오는데. 공속 빠른 거 보소. 아, 밀고 온다. 와, 얘들아 더 빠져. 이거 아니야. 빠져라. 발포하라. 조총을 쏘아라. 우리 빨리 이 원거리 공격으로 승부를 봐야지 안 되겠습니다. 요거 잘못하다가 진짜 본전도 못 건집니다.
야. 궁병대가 그래도 잡힐 수도 있으니까 넣었다 뺐다를 조금 하겠습니다. 궁병대가 자리를 잡는 동안. 자, 여기 울프보드에 광전사들이 견제 견제. 조심 조심.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아유 아우 한 대 맞았는데 아우 세다 아우 아우. 자, 우리의 지휘는 끝나지 않아요. 요거 지휘를 해줘야 됩니다. 이기고 싶으면은 지휘를 꼭 해줘야 돼요. 야, 절대 주눅들지 마라. 우리 부대를 이렇게 이제 보병대와 기병대를 똘똘 뭉쳐서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궁병대는 그 뒤에 높은 곳에 써서 이렇게 총도 쏘고. 화승포병 너무 좋아. 이거 총 발포라. 포수. 근접전 좋아. 쟤네 이 초반에 저 버서커들만 조금 많이 갈아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보급형 병력들이 몰려오는데요. 요런 애들. 아, 얘네도 조금 많은데. 아, 얘네도 약간 지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통체증 걸려갖고 몇몇은 말해서 내리고. 얘네 정도는 우리 제국이 사실 라인만 잘 갖추면은 잡을 수가 있는데. 아, 우리 황제 안타깝네. 그냥 다 어택당 넣어갖고. 아, 그래도 교환비가 나쁘지 않아요. 한번 믿고 가봅시다. 가자! 지금은 어택당 넣어야 될 땐가? 황제군이랑 같이 합을 맞춰야 될 때가 있으니까 돌격을 또 넣겠습니다. 합을 맞추자. 가자. 우리가 함께하는 왕과 황제들은 항상 왜 무능할까? 물론 나도 누워버렸지만. 이게 지금 전투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보고 가드를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빨라. 보통 정도로만 해도 조금 비벼볼 만한데. 좋아요. 다시 지금 밀대고. 야, 밀어봅시다. 교환비는 서로 지금 약간 우리가 지금 앞서고 있어요. 그죠? 딱 봐도 아주 미세하지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잘만 운영을 하면은 이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적들의 주력 울프보드 의장대가 지금 다 갈렸기 때문이죠. 우리 매트나임의 프레데릭도 아직 살아있구나. 좋아, 긁어라. 그렇지, 좋아. 야, 똘똘 뭉쳐라. 우리 뭉쳐야 돼. 뭉쳐서 먹어야 돼. 그게 우리의 전략. 좋았어. 적들 이제 그냥 찢기고요 바로. 아, 좋아요. 적들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거지 이거지. 적들이 이제 보급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요 신비산 부대 보급형 애들은 우리가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갑시다. 야, 좋아. 찢어주고 요 정도면 이제 우리가 어택당을 넣어도. 적들이 이제 500명 정도 갈았고요. 우리가 앞서기 시작하죠. 머리 쓰고.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똘똘 뭉쳐라. 너무 가지마 넘어가지마 넘어가지말고 뭉쳐서 움직여. 항상 뭉쳐. 여기가 교통체증 구간이구만. 여기가. 아, 좋아요. 아, 아깝다. 얘 누구였지? 지기스문드였나? 자, 동료도 한명 누웠고. 아직도 저기 광전사, 신비상 광전사들이 스폰이 되는구나. 우리 약간 여기서 조금 서있어갖고 본대가 다시 합류하길 기다립니다. 하이, 잘 돌아오셨습니다. 검투사요. 우리 모험자들 사이에 검투사가 있습니다. 야, 좋아. 제국군은 저기 언덕 뒤에서 다시 합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요쪽 언덕을 한번 지킵시다. 우린 그냥 여기서 어택당 찍어놓고 저기 그냥 홀드만 박아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병력에 적들이 신비산 군대가 알아서 와서 갈립니다. 신비산 믹서기.
팔아버리자. 아 좋아, 잘해주고 있어. 좋아. 우리 매트나임 스타일의 병력에 살살 녹는 제국군, 아 신비산 군대 제국군이 녹으면 안되지. 야 좋아, 이제 다시 또 밀타임인거 같은데. 밀자 밀자 돌격. 저 여기도 밀고 있고. 어 여기 키어가드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투항한 애들, 신비산 군대 투항한 애들은 참교육을 줘야됩니다. 다굴 다굴. 투항은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 우린 더이상 자애로웠던 쇠봉이의 군대가 아니야. 강한 정신만이 필요하다. 어 얘는 갑옷이 되게 멋있네. 하얗고. 아 여성군대구나. 어떤 캐릭터인지 궁금합니다. 저 갑옷은 그 여성용 갑옷이 이제 마운틴 블레이드에서 따로 준비가 되어있긴 한데 저 갑옷 디자인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애들 막 비명 지르면서 들어가자. 어? 요거 이제 적들 마지막 스폰이 아닌가? 마지막 군대가 적들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똘똘 뭉쳐서 계속 가보자. 이제 잡놈들만 남았다. 적들의 주력은 다 갈렸어요. 야, 좋아. 저기 이제 신비산의 일반 부족민들, 그냥 이렇게 잡병들, 잡병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 요 갑옷, 요 갑옷이, 요 여성 갑옷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요것도 여성 캐릭터 혹시 요번 전투 끝나고 갑옷 얻으면은 우리 여성 동료한테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물러나지 마라. 우리 여기서 그냥 다 찢어먹어야 돼. 절대 물러나지 마라. 궁병 살짝 빠지자. 약간 분위기 안 좋아진다. 궁병 살짝 빠지자. 궁병 살짝 뒤로 빠지고 보병이랑 기병이 앞에서 막고. 아 좋아요, 막았고. 이것도 삼켜먹어 삼켜먹어. 이것도 찢어먹어. 야 전투속도 기능이 뭔가요? 전투속도가요, 제가 채팅을 지금 읽었네요. 요게 이제 그 가장 느림으로 돼 있으면은 난이도도 조금 내려가지만 요 이제 그 이 모션이 살짝 느려져요. 거의 되게 미세한데요. 그래도 이게 마운틴 블레이드가 근접전이 그래도 나름의 반응 속도를 요구하는 게임이다 보니까요, 요걸 느림으로 해놓으면은 확실히 좀 수월합니다. 저는 가장 빠름으로 해놓고 있고요. 보통 멀티플레이 들어가시면은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안 건드리셨으면은 처음에 딱 설치했을 때는 보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가장 빠르게, 안 그러면 전투가 좀 길어지니까요. 1분이라도 아끼자는 마음으로 가장 빠르게. 야, 이제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 이젠 됐어. 이젠 돌격. 호호호호. 척척척척. 제국의 군대 한 발씩 한 발씩 전진하면서 신비산 군대를 쓸어줍니다. 좋았어. 야야. 오케이, 다 쓸었죠. 이제 몇 명 남았어? 한 명. 내 녀석이로구만. 야, 야 우리 백합이야 공수. 야 제국의 투창에 등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야, 더 이상은 당신에게 저항한 적군 없습니다. 전쟁으로 나갑니다. 빅토리. 아 좋아요. 울프보드를 쓸어버렸는데 비록 이제 노르도르 군대를 이용하라는 미션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과연 우리가 시작할 때 자체적으로 내세웠던 미션 울프보드를 붙잡을 수 있을지, 코알리스 잼을 얻을 수가 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전투로 45의 명성을 얻고 12의 사기를 얻고요. 아! 아! 아 까비. 아 잡 힘들게 잡았는데 탈출해버렸네요. 아 까비. 아 안타까워. 아 이 조잡한 곤발톱 광정사가 뭐 이런 쓸모없는 건 없고. 아 깝샷 도망가버렸어요. 아
아, 이렇게 가혹한 게임 엔진신. 자, 그렇죠 뭐. 펜도르의 예언이 그렇지 뭐. 병력이나 받고 이동합시다. 제국병이 있네. 제국병 받아오고. 펜도르 예언이 그렇지 뭐. 언제부터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줬다고. 부대를 이제 90명까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 좀 새로운 애들을 더 받아볼까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 반스케리들을 끌고 다니까, 아니면 키어 군위병, 하이랜더, 하이랜더 좋지. 정규군 위주로 가봅시다. 그리고 펜도르 병력, 펜도르 병력, 레이번스턴의 귀족을 키워서 기사로 만들자. 그리고 코브라 전사, 코브라 전사가 말에서 내리더라도 괜찮아요. 전투력이 요정도만 가져가고. 아, 아깝다 그죠? 자, 다음 기회에 퀄리스 보석을 얻을 날이 오겠죠. 우리가 사실 지금 포로관리가 사면은, 주인공이 사면은 버프까지 안 받나? 아, 버프 안 받는구나. 포로관리가 지도자 기술이구나. 아, 파티 스킬이었으면 버프를 받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사면은 잡을 법도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원래 초반에는 그래요. 이게 초반에 마운틴 블레이드 어려운 모드들이 모두 다 초반에가 되게 어렵고요. 후반에 안정화가 되면은 쇠봉이 때처럼 거의 적수가 없어지는데 이번에도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제국군에 다시 합류했으니까 제국군과 다녀보도록 하고요. 승리 현황 보고서를 보면은 만만한 쿠알리스 젠 부대가 남아있지 않아요. 아, 그렇다고 이제 놀도르 군주를 지금 치기에는 우리 제국의 병력도 그렇게 세지가 않고, 우리는 과연 언제쯤 쿠알리스 보석을 얻을 수가 있을지 다음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이브하고 게임 터지지 않도록.